외고를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강남권 일반고는 이과 애들하고 같이 이제 통합형 내신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원수투 같은 경우엔 되게 힘들잖아요. 문과 애들이 말하자면 체급이 하나 높은 애들하고 격투기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일단 외고에 가면 전원이 다 문과니까 잘해도 그래도 어쨌든 문과 베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차라리 외고에 가서 수학 내신 따기가 좀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 강남에서 오히려 선택하는 친구들도 좀 생겼습니다. 아, 이화외고 졸업해서 지금 서울대 아시아 언어 문명을 다니고 있어요. 아시아 언어 9명이라고 하죠. 이 학분 따끈따끈한 새내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학생은 이제 고려대 영어교육과 1학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학생 제 왼쪽에 있는 학생이 차윤서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검은 옷 입은 학생은 이제 이정하 학생이네요. 그 두 분이 다 이제 이화외고 같은 반이었네요. 그래서 이제 시작할게요.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이화여자외고학교 졸업생 설명회를 진행할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 1학번 차윤서,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 1학번 이정아입니다. 우선 이화외고의 2021학년도 진학 현황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학 현황은 중복 포함이고 졸업생 제외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붉은색으로 표시한 학교들은 특기자 전형들이 아직 존재하는 주요 대학들로 여기 대략적으로 표시한 내신 때보다 더 낮은 내신의 학생들도 합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서울대 4명, 연대 15, 고려대 이렇게 하면 이제 중복이 되니까 보통은 저희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4, 15, 21을 더한 다음에 한 반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합격 건수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여기 한두 개 이렇게 본인도 그렇지만 붙으니까 거의 실제 합격생 수는 한 반 정도로 보는 게 리즈너블 하죠. 그런데 저희 네. 학교는 네. 원래도 저희 학교는 졸업생이랑 중복 포함으로 항상 냈었는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중복이랑 졸업생을 제외한 결과라서 아, 이게 제외? 네, 제외한 결과라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실질적으로 네, 진학하는 거라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보시면 돼요. 이게 실제 중복 빼고 졸업생 뺀 인원이네요. 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대부분은 이걸 같이 발표를 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어과 내신에 대한 전공 시수와 팁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 모두 영어과 졸업생이기 때문에 내신을 모두 영어과 기준으로 안내해드린 것에 대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학년 때는 우선 7시간 동안 영어 수업을 하고 2학년 때는 2, 3학년 때는 각각 10시간씩 일주일에 영어 수업을 진행합니다. 붉은색으로 표시한 과목들은 영어과 전공 과목들로 1등급이 인원수 때문에 2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과목입니다. 또 1, 2학년 때는 일주일에 2시간씩 원어민 선생님과 회화 수업을 진행하지만 3학년 때에는 수능에 집중해야 하는 관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원어민 수업 때에는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발표나 토론 수행을 진행하고 원서에 집중하기보다는 발표, 토론 등에 치중하는 편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27기 기준으로 영어 수업 기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1학년 때는 영어 교과서, 관련 외부 지문, 탭스 리딩과 리스닝, 능률 보컬을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2학년 때에는 각 시험당 3학년 모의고사 3회분, 교과서, 외부 기사, 원서 발췌 등의 자료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앞서 붉은색으로 표시했던 영어과 전공 과목들은 대부분 외부 지문을 활용하는 편입니다. 3학년 때는 주로 수능 대비에 집중하게 되는데 수능 특강 영어와 영어 독해 연습 교재, 마더텅 미니 모의고사 등 수능 대비에 매우 집중하는 편입니다. 또한 시험 형식은 대부분 수능형 문제를 위주로 하며 추론 문제가 몇 개 섞여 있습니다. 이 중 영어과 과목들은 특히 서술형이 매우 중요한데요. 서술형 부분 점수로 한두 명 차이로 등급이 갈리기 때문에 서술형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영어과 내신에 대한 전반적인 팁을 말씀드리자면 좋은 영어 내신을 받는 데에는 기본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처음 보는 시험 지문은 결코 시험에 나오지 않는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꼼꼼한 암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파 학생들이 유리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둘 모두 국내에서만 영어를 공부했고 실제로 국내파 학생들이 상위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낀 바로는 중하위권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굉장히 좋지는 않은 반면 상위권의 1, 2등급 경쟁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이 점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과 학생들에 대해서 영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영어과는 영어 실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영어 성적이 전체 내신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편입니다. 또 특히 영어 성적이 좋을 경우 각종 학교들의 특기자 전형 지원에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영어를 꼭 우선적으로 챙기시라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영어과의 부전공어인 중국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 때는 일주일에 6시간 중국어를 하고 2학년, 3학년 때는 각각 4시간씩 하게 됩니다. 1학년 때는 단위수가 더 크기도 하지만 또 중국어과와 내신을 합산해서 내기 때문에 영어과 학생들에게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어과 학생들 중에는 중국어 노베이스가 거의 없고 대부분 최소 몇 년씩은 중국어를 해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영어과 친구들이 여기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좀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1학년 때는 일주일에 2시간씩 원어민 선생님과 수업이 있습니다. 노베이스를 전제로 하고 처음부터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원어민 수업 자체는 큰 부담은 되진 않습니다. 다만 한 달에 한두 번 받아쓰기 수행이 있고 또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 말하기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중국어과와 분리가 되어서 영어과끼리만 내신을 산출하고 또 수업시간도 4단위로 줄어듭니다. 다만 중국어과가 빠진다는 것은 결국 전체 인원의 거의 20명 정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코 내신 부담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등까지가 1등급, 5등까지가 2등급 이런 식으로 내신 받기가 여전히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 2학년 때도 1학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원어민 수업이 계속 진행됩니다. 3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4단위 수업입니다. 다만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원어민 수업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수업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 2학년 때는 신공약 중국어라는 교재를 시리즈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3학년에 올라가면 수능특강 중국어 교재를 사용합니다. 특기자 전형이 많이 줄어들고 학교에서도 HSK 성적 자체를 제출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HSK 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휘를 습득을 하고 또 독해나 문법 실력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내신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HSK 공부를 하면서 중국어 실력을 많이 끌어올린 학생들은 평상시에 중국어 공부를 하지 않고 내신 기간에만 하는 학생들보다 내신 기간에 중국어를 훨씬 덜 투자해도 됩니다. 또 최근에는 중요성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경시대회에서 입상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는 처음부터 가르쳐주니까 굳이 사교육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처음에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적인 경험으로 본다면 외고에 들어가게 된 이상 중국어는 분명히 주요 과목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미리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제외국어 있잖아요. 중국어도 있고 뭐 불어과도 있고 도어과도 있고 뭐 노어과도 있고 이렇게 네. 하는데 이거를 미리 해도 어차피 살다 온 애한테 이길 수는 없다. 그런 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떤 외고 그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한테 들은 얘기는 이거는 합격 발표 후에 그때 시작하셔도 됩니다. 국영수부터 먼저 탄탄하게 하고 오세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그렇다고 중2 때 막 이렇게 중3 여름방학도 할 수는 없잖아요. 난 중국어과를 갈 건데, 아니, 그러니까 중국어를 하게 될 건데, 오프로를 하게 될 건데 살다 오진 않았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국영수 우선 네네네. 하고 합격 발표 후에 하는 게 아무래도 맞죠? 대부분 학생들이 네.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차피 진짜 네. 상당한 애를 이기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중국어과와 영어과가 내신을 같이 내던 그 시기에 대부분 중상위권은 전부 거의 중국어과 차지였던 반면에 이제 극상위권에는 아주 열심히 하는 영어과 친구들이 몇 명 포진되어 있기도 했거든요. 그 친구들은 제가 알기로는 합격 발표가 난 이후에 방학 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미리 준비를 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네요, 네. 때.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건 사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좋지 않고 분명히 필요는 하지만 본인이 너무 여력이 안 된다 하면 몇 년 전부터 준비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기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영어과 기준으로는 1학년 말까지 최소 HSK 4급 그리고 2학년까지는 5급 정도를 따놓는 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페이스대로 지속적으로 중국어 공부를 하면 영어과에서는 분명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5급을 대부분 하고 6급까지도 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영어과에서는 6급까지 하는 학생들은 많이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HSK를 강조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HSK 급수가 꼭 내신과 직결되는 건 또 아닙니다. 내신에서는 문법, 독해 이런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주로 객관식 보기를 주고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 문장들이 전부 교과서 본문을 변형한 것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HSK 급수가 조금 부족하다 혹은 중국어 기본 실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해도 내신 기간에 교과서를 완벽하게 다 외울 자신이 있으면 그러면 내신 성적이 또 좋은 등급을 받는 게 아예 불가능한 건 또 아닙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으로 갈수록 점차 중포자가 늘어납니다. 이게 국어, 수학, 영어에 비해서 아무래도 소홀히 하게 되는 학생들이 많고 또 이게 그 친구들이 놔버리면서 조금 더 간격이 벌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경험으로는 스카이에 가고 싶다면 이런 선택을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국어를 놔버리면 전체 내신이 크게 떨어지고 또 중국어만 유난히 뒤처지는 이유에 대해서 대입에서 뭔가 소명을 해야 하고 이게 대입 원서를 쓰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본인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많이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중국어를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어 내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27기 학습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입시정책 변화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어는 1, 2학년 때는 3단위, 3학년 때는 2단위로 적은 단위의 과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주요 과목 중 하나인 만큼 결코 성적을 놓쳐서는 안 되는 과목입니다. 저희 학교 국어 수업에서는 교과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비문학, 문학, 문법별로 파트별 수업을 진행합니다. 우선 비문학 시험에서는 수업한 지문과 더불어 외부 지문이 출제되며 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서 고전합니다. 문학 또한 수업한 지문과 일부 외부 지문을 출제하기 때문에 비문학, 문학 시험을 대비하는 과정은 곧 모의고사 대비 과정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법 시험은 특히 난이도가 높고 1학년 때 수능 전범위 학습 후 2, 3학년 때 주요 부분을 복습하는 형식이라 시험 범위가 반복되기 때문에 1학년 때 제대로 된 학습을 해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는 수학 수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저희 학교는 1, 2학년 때 분반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시험을 칠 때마다 새로 반배정을 진행합니다. 분반별 레벨은 상, 중, 중으로 하 레벨은 없습니다. 수학 시험 자체는 타 외고에 비해서 굉장히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되는 편입니다. 수학은 많은 학생들이 가장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과목인 것에 비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수학을 조금만 잘해도 매우 큰 메리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수학을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인데요. 수학을 포기하게 되면 쓸 수 있는 대학과 전공의 선택지가 급감하기 때문에 수학을 끝까지 꼭 챙기셔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고를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강남권 일반고는 이과애들하고 같이 이제 통합형 내신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원수투 같은 경우엔 되게 힘들잖아요. 문과 애들이 말하자면 체급이 하나 높은 애들하고 격투기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일단 외고에 가면 전원이 다 문과니까 잘해도 그래도 어쨌든 문과 베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차라리 외고에 가서 수학 내신 따기가 좀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 강남에서 오히려 선택하는 친구들도 좀 생겼습니다. 네. 이어서 사회탐구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학년 때는 일주일에 3시간 통합사회 과목을 듣습니다. 그리고 2학년이 되면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를 듣는데요. 각각 2시간씩 수업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학교가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다른 학교처럼 사회탐구 과목 수요조사를 따로 하지는 않고 무조건 이 두 과목으로 수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수능에서 다른 과목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따로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랫기수인 28기부터는 이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여기에 더해서 정치와 법 과목까지 개설되었다고 들었습니다.
3학년이 되면 각 진로 선택 과목으로 사회 문제 탐구 그리고 고전과 윤리 과목이 들어옵니다. 이름이 좀 길고 생소할 수 있는데 사실상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 수업을 진행합니다. 교과서 내용은 살짝 다르고 거의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교재로 수능 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1단위밖에 안 되고 또 중간고사 없이 기말고사만 한번 응시합니다. 이 사회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서 표준 편차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1등급을 받으려면 무조건 중간 기말 합쳐서 거의 한두 개 이내 정도로 틀려야 1등급, 2등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두 개씩 더 틀릴 때마다 등급이 거의 하나씩 내려간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시험 준비에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생윤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시험 전에 프린트와 교과서를 많이 체크를 해주시는데 이 부분들을 열심히 봐야 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3학년 때 아까 듣는다고 말씀드린 사회문제탐구 같은 경우에는 수능의 사회문화 과목 유형과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또 기말 한 번만 시험을 보기 때문에 변별력을 가르기 위해서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 3은 도표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여기서 변별력을 가르게 되는데 따라서 내신 기간에 준비를 하면 벅찰 수 있으니 고2에서 3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사회문화 과목의 도표 문제들을 완벽하게 마스터해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 일단 먼저 설명드리자면 1학년 때는 하지 않고 2, 3학년 때만 수업을 합니다. 2학년 때 2단위, 3학년 때 1단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 한국사 시험 역시 시험 문제가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냥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교과서 뭐 사건이나 인물 이 정도 외우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거의 풀 수가 없고 교과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례나 그림, 도표, 그래프 이런 것들 자료들을 열심히 봐야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과서 외부 사료까지 출제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오답률이 높고 변별력을 가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대비를 해야 좋은 등급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능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전에 3학년 2학기 때 선생님이 만드신 프린트로 따로 정리를 해주시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느끼기에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만으로 수능 한국사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걱정하거나 따로 뭔가 준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과학입니다. 과학은 1, 2, 3학년 모두 하는데 1학년 때는 일주일에 3단위 통합과학 수업을 듣습니다. 선생님 두 분이 들어오시는데 한 분은 화학을 하시고 나머지 한 분은 화학 외의 모든 부분들을 맡아서 하십니다. 특히 화학 시험이 어려운데 선생님이 노트 필기를 시키실 때 선생님이 적으라고 하는 내용만 적으시면 나중에 복습을 할 때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상세하게 적어놓고 자기가 내용을 잘 소화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하고 여기에 더해서 추가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많이 푸는 과정도 분명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 이외 과목, 나머지 세 부문들 같은 경우에는 오답노트나 조별 수행평가 같은 자잘한 과제들이 많아서 이러한 부분에서 감점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일주일에 1시간씩 과학탐구 실험 과목을 듣습니다. 이름은 실험인데 실험은 하지 않고 이론 위주 수업을 주로 합니다. 시험 전에 나눠주시는 프린트가 있는데 그게 시험범이고 좀 선생님이 문제를 지엽적으로 내시는 편이라서 이 프린트는 그냥 달달 외우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3학년 때는 일주일에 2시간씩 과학사 수업을 듣습니다. 주로 프린트로 진행이 되고 간혹 교과서를 사용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양이 꽤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친구들이 3학년이 되면 국영수에 비해서 이 과학 과목까지 신경 쓰는 것에 부담을 많이 느껴서 조금 소홀히 하는 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은 많지만 이 과목도 열심히 챙기면 한 만큼 성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 과학 과목도 소홀히 하지 말고 열심히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화 외고의 특색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시대회는 각 과목당 많게는 4개 정도까지 개설되며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대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인권발표제의 경우에는 각 동아리들이 참여 의사가 있으면 각기 주제와 방식을 정해서 참여하는 형식이고 ARA 발표제는 이후 소개할 ARA 활동 조원들이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참여합니다. 두 대회 모두 시상을 진행하는 대회들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동아리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외고의 1, 2학년 학생들은 2년 동안 특기적성 동아리에서 활동합니다. 모의회, 엠네스티, 영자신문 등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동아리들인데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술적 동아리가 꼭 아니더라도 생기부를 충분히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생기부를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 휩싸여서 그냥 동아리를 선택하기보다는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동아리에 가입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3학년들은 특기작성 동아리가 아니라 학술 동아리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 학술 동아리들은 각각 학생들의 진로 분야에 맞게 선택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영미문화연구반, 국제사회연구반, 통계로 보는 경제경영반, 철학연구반 등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후 각자의 구체적인 관심사에 맞추어서 개인별로 보고서 작업 작성과 발표 등을 진행합니다. 진로활동도 학년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진로 소모임 활동이라는 걸 하는데 1학년 때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트랙별로 활동을 해서 사회, 교육, 외국어 이런 식으로 조를 짠 다음에 1년 동안 그 조에서 활동을 기획해서 그대로 활동하고 탐구하고 이런 방식입니다. 2학년 때는 그 범위가 조금 좁아져서 계열별로 진로 소모임을 합니다. 법정, 외국어, 미디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 이때도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1학년 때 했던 진로 소모임과 같은 방향으로 2학년 때 또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만약에 진로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2학년 때 아예 다른 진로 소모임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에디라고 해서 개인별로 이제 진로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때는 사실 3학년 1학기는 원서 쓰기 직전 학기이기 때문에 급하게 뭔가 생기부의 수정이 필요하다, 뭔가 방향을 수정했다, 아니면 추가할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주제를 잡아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ARA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독서를 하고 좀 어려운 책을 가지고 읽고 독서하고 조별로 독후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에 4권 정도를 읽는데 권수로는 사실 많지 않지만 이때 선택하는 책들이 조금 심도 있는 책들, 철학이나 인문서적들이나 혹은 영어 원서 같은 걸 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에 ARA 발표제라는 게 열려서 이때 연극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1년 동안 활동한 내용을 전교생 앞에서 발표하는 이런 대회도 열립니다. 네, 그 다음은 방과 후 활동입니다. 방과 후 같은 경우에는 타 외고에 비해서는 조금 비교적 덜 활성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학업, 수능 관련 강좌들보다는 독서나 토론 같은 방과 후를 훨씬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기사를 읽고 활동하는 고급 시사 영어반이나 아니면 사회과학 분야의 유명한 고전들을 읽고 발제를 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사회과학 고전 읽기반을 수강했었는데 이 방과후들에서 얻을 게 상당히 많다고 느꼈습니다. 이외에도 운동 방과후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고 이 학생들의 참여율 또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총체적인 학교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화여고는 모든 반이 3년 내내 같은 반에서 생활하는 만큼 서로 굉장히 친해지게 되기 때문에 즐거운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았을 때도 공부 자체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같이 친구들과 소소하게 야자를 하고 주말 자습을 나와서 같이 놀고 공부하면서 보냈던 소소한 추억들이 굉장히 즐거운 학교 생활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도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 생활 적응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인원이 120명에서 130명 정도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학교 분위기가 단란하고 선생님들과 친한 편입니다. 선후배 간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이화여고만의 번팅 제도 등 단순히 반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선후배 그리고 또 다른 반 친구들까지도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인원이 적은 만큼 선생님들께서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시고 좀 더 살뜰하게 챙겨주시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공부에 대한 선생님들의 압박 이런 게 다른 특목고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친구들도 이제 다른 타 외고 학생들도 있고 제가 사실은 올해 입시 결과를 보니까요. 이런 경향이 벌어졌어요. 뭐가 있었냐면 제일 센 외고에 가서 4말을 받았어요. 4말이나 5 이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뭐 외고가 전국에 다 많잖아요. 근데 이제 블라인드 되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서울 외고에서도 6개가 있는데 거 가서 이제 3만을 받은 애 하고 이렇게 1단계 지금 발표한 대학이 몇 개가 있어요. 대부분은 아직 발표를 안 했죠. 근데 저희는 워낙 그런 자원들이 많으니까 지금 1단계 발표를 봤는데요.
생각보다 그 좋은 데서 내신 나쁜 한 등급 정도 낮은 애와 그렇지 않은 데서 내신 조금 더 높은 애들이 1단계 생존율을 보니까 그러니까 후자가 조금 더 많았어요. 그만큼 이제 블라인드도 되고 학생부가 요즘은 슬림화 됐거든요. 그걸 슬럼화라고도 해요. 요즘에 학생부가 이제 망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슬럼화 됐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제 숫자의 위력이 큰 거죠. 글자보다. 근데 학생부가 슬림화 된 거는 사실은 숫자는 그대로고 글자만 슬림화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 좋은 게 더 좋은 게 아니냐. 어차피 학교 이름은 다 가려지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 얘기를 잘 들었고요. 이제 여고 시절이 끝났잖아요. 네. 근데 또 이화 외고는 또 외고면서 여고예요. 뭐 다른 외고들도 대부분 여학생 비율이 높습니다. 뭐 70% 가까이 이제 되고 그렇게 되는데 다 70% 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두 분은 본격적인 진짜 여고였고 둘 다 그 집이 그쪽 강북이에요. 강남은 아닌 거죠? 네. 네. 그렇게 됐고 그 이제 여고 시절이 끝났는데 그 교정은 어때요? 다 되게 좋지 않아요? 거기 위치. 맞아요. 그게 위치가 이화 여고랑 이화 외고랑 다 같이 같은 교정이죠. 네네. 같은 교정이라 뭐 네. 그튼 여고 시절은 잘 보냈나요? 어떻게 뭐 행복하게. 분위기 자체는 정말 네, 아주 이렇게 단란하고 네네네네 단란하고 이 말이 되게 와닿아요. 진짜 가족 같겠어요. 네 맞아요. 그런 예,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 네. 그리고 공부에 대한 선생님들의 압박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이것도 사실 분위기와 또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기숙사는 아니죠. 네. 기숙사 없고. 그러니까 총 네 반이었나요? 거기니까? 여섯 반. 그렇죠. 전공 5가 네 개죠. 네. 네. 전공 5는 네 개고 반은 여섯 반. 예, 이렇게 됐고. 네, 그래서 뭐 이거는 공통 필수예요. 진짜 학교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잘 되지 않아요. 그건 어느 학교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리고 수학이 살짝 자신 있으면 다른 외고보다는 조금 더 아무래도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질문에 네, 그러니까 안데르센님이 지금 보이시죠? 지금 안데르센님 채팅창에 보면 연대 UD 1차 발표가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여기 실명을 쓰셨는데 네. 이 외고가 그 작년 대비 1단계 생존율이 네. 많이 줄었어요. 1단계 생존율이 보통은 반 가까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올해 그 반의 반토막이 나가지고 지금 다들 약간 그쪽 학교가 멘붕인데 다른 학교는 그래도 반 정도 된 학교들이 다른 외고들은 그러니까 30명 썼으면 15명 뭐 20명 썼으면 10명 이상 예, 안데르센 님이 뭐 관계자실 거 아실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친절하게 뭐 타 외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비교적으로 설명을 잘 한 것 같아요. 잘 하고 저희가 이제 대일 외고 졸업생들 설명회도 지난주에 했고요. 내일은 명덕 외고 학생들 와서 하면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실 겁니다. 대시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들어오는 후배들한테 뭐 조언해주고 싶은 거 짧게 한마디씩만 하시고 예,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그거는 마이크 같이 빼서 쓰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음질이 좋아서 옆에 네. 있어도 소리가 다 들립니다. 네. 우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학년 때부터 진로를 너무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양하게 여러 두는 걸 되게 추천하고 싶은데요. 저도 그랬고 많은 친구들도 결국 되게 꿈이 많이 바뀌고 그리고 3학년 때 가서는 성적대로 숙과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방면으로 진로를 열어두는 것을 굉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압박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편 이거의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뭐 제가 알기로 주변 친구들 외고 친구들의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조금 네. 학교에서 그냥 시키는 게 굉장히 많은 편인 걸로 알고 네, 네, 있어요. 그렇죠. 학업적인 네. 측면에서 네, 네. 근데 사실 이
압박이 심하지 않다는 건 한 면으로 보면 스트레스가 덜하다는 거기도 한데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학교에 대해서 졸업하고 보면 좋은 기억이 남아 있긴 한데 반면에 이게 그 분위기에서 본인이 의지를 다질 그런 성향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조금 놀게 될 수도 있다. 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조금 본인이 멘탈을 챙길 수 있고 자기 할 일을 잘 능동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정말 강력 추천하고 싶은 게 아까 손님 네. 말씀하셨지만 네네네. 이 다른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은 주요 외고에 갔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자존감. 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자존감. 학교 다니면서 조금 적당히 성취감을 느끼고 하는 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리고 또 저희 학교에 오면 또 성적 향상?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저는 다른 외고보다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 역시도 그런 케이스기도 했고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이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그 말씀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외고나 뭐 비슷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더 영어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지 두 분들은 뭐 어학도 굉장히 잘했고 가서도 내신을 잘 받았는데 뭐 그 부분 좀 꿀팁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어 학습.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학교 때 3학년 때부터 탭스를 했었고요. 아, 네. 탭스 준비를 했었고 중3 때도 탭스를 네, 했고 중3 때부터 네. 탭스를 했었고 고등학교 네. 때도 특기나 관련해서 조금 계속 진행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뭔가 한 부분을 너무 막 이 부분만 파면 성적이 잘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제 생각에는 영어 좀 전반. 두루두루 전반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탭스를 선택하든 토플을 선택하든 그건 그 방법의 일부일 뿐이니까 본인한테 잘 맞는 방법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외에도 외고가 뭔가 겉으로 보면 좀 뭐 영어 발표, 토론 이런 네네. 게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 같지만 사실 네네. 엄밀히 말하면 그것보다는 네네. 내신 시험에서 문법, 독해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일단 완벽하게 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